네, 이렇게 뭐 인공지능 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설명하는 유명한 그림 중에 이런 그림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AI이고 인공지능이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는 예. 이런 그림 안 봤어요? 예,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알지만은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 자동 판단하는 건데 자동 판단. 예. 근데 머신러닝은 예, 자동 판단 예, by 이제 데이터고요. 예, from 데이터 뭐 by 데이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봤죠. 예, 머신러닝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식 가격 예측을 하는데 자동으로 예측하려고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 그거를 가지고 예. 데이터로 이제 그냥 했죠.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모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델 가지고 예측해 버리잖아요. 예,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머신 러닝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특정한 자기만의 시그널을 찾아 가지고 그 시그널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3일 내내 올라간다. 예, 이런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그널을 찾아 가지고 매수하도록 이제 자동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데이터에 의한 자동 판단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이제 어떤 직관과 룰에 의한 자동 판단이군요. 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예, 모든 자동 판단이 다 AI라고 한다면은 예, 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동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머신 러닝이고, 예, 그다음에 딥러닝은 이제 여러 모델 있죠 여기서 예, 디시전 트리라든가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 예, 모든 여러 모델 중에서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결국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 트레이닝 데이터셋 만들고 이게 그다음에 모델을 정인하고 그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핏해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넣어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예, 그다음에 결국 예, 그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예, 평가하고 뭐 여기 이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네. 예, 모델 만드는데 딥러닝 모델 만드는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예, 제일 양대 산맥 있죠. 양대 산맥이 이제 이 텐서플로우랑 그다음에 예, 파이토치입니다. 파이토치.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파이토치보다도 먼저 나왔거든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고 예. 파이토치는 이제 페이스북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메타라는 회사에서 페이스북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쪽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더 먼저 나왔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텐서플로우가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치 옛날에 C 언어 같이 좀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예, 텐서플로우 쓰기가 예.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좀더 쓰기 쉽게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겉에 인터페이스를 좀 약간 패키징한 게 이제 케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라스는 예, 텐서플로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터페이스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케라스를 쓰게 되면은 텐서플로우를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파이토치는 아예 여기랑 이제 그 혈통이 다른 거예요. 예. 페이스북 쪽이기 때문에 예. 혈통이 다르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걸더 많이 쓰냐 하면은 예. 파이토치를 더 많이 쓰거든요. 예. 파이토치 더 많이 쓰고 한데, 근데 우리는 일단 케라스로 예.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왜냐면은 예, 케라스가 쓰긴 더 쉬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케라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럼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RNN, 뭐 CNN 이런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모델을 좀 약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할 때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케라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도 다 나중에 커스터마이징할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되면은 거의 다 이제 파이토치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파이토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워낙 또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케라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예, 이렇게 그냥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케라스 임포트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빈 모델을 만들어요. 시퀀셜이라는 빈 모델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층을 쌓는 겁니다. 층을 쌓는데 처음에는 인풋층을 쌓고 그 다음에 댄스라고 하는 결국 이제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인데 댄스레이어를 쌓고 드랍아웃도 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층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뭐 드랍아웃은 층으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데 뭐 드랍아웃은 안 친다고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층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아니 이거 안 써봤더라도 딥러닝은 다 알고 있죠. 딥러닝 뭐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어떻게 만들었죠? 이제 코드 그다음에 데이트 학습 데이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X 결국 피처랑 그 다음에 라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피처가 지금 50개죠 50개. 그 다음에 라벨은 또1 또는 0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00000001에 뭐 2018년 뭐 6월 7일. 그 다음에 8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Y가 이제 0이고 뭐.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 모양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딥러닝은 이제 뭐냐?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학습하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의사결정하냐? 자동으로 판단하냐면은 인풋 레이어가 있다 그랬죠. 인풋 레이어는 개수가 우리 피처 개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뭐 인풋 노드라고 하죠. 노드가 유닛이 지금 5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층까지 쌓았죠? 요 코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층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퍼스트 히든 레이어. 레이어는 지금 128개 유닛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지금 128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다음에 댄스 레이어잖아요. 댄스 레이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밑에 층 노드와 위에 층 노드가 모두 올 콤비네이션으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이게. 그리고 여기마다 지금 가중치가 사실 있어요. 가중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인풋 레이어가 우리가 50개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이제 128개가 있다고 하면은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 1에서 히든 레이어 128. 그다음에 여기는 인풋 레이어 지금 2에서 히든 레이어 128. 히든 레이어 첫 번째 이렇게 노드로 가죠. 이런 웨이트들 쭉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숫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32,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요 웨이트가 예를 들어 0.7이었다. 이러면은 여기 요 인풋 레이어에 지금 32,000 곱하기 0.7이 곱해져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입력으로. 그 다음에 모두 더해져가지고 결국 또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딥러닝 모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지금 64개가 있고 그 다음에 32개가 있고 64개 또 32개. 그래서 아무튼 층이 좀더 있다고 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층이 좀더 있은 다음에 층이 하나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층이 지금 몇 개죠? 그 전층이 지금 32개가 있습니다. 32개. 32개 노드가 있는 또 층이 있죠. 이게 몇 층이에요, 이게? 1, 2, 3, 4, 5, 6. 6층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5층이고 이게 이제 여기 하나 유닛 있는 게 6층이고 6층은 지금 이제 아웃풋 레이어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은 이 값이 결국 이 하나의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값으로. 근데 이게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은 1이란 값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뉴럴 네트워크죠. 이 신경망을 거치면은 마지막에 있는 아웃풋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이 웨이트들을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딥러닝 인공신경망의 그냥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식명하면 뭐냐면은 예, 모든 웨이트들을 이제 잘 곱해가지고 인풋에 곱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값으로 이제 서머리 하도록 만드는 게 그냥 인공식명망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딥러닝이냐 그러면은 이 층을 이제 많이 쌓게 되잖아요. 예. 많이 쌓으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 예. 딥하게 쌓을수록 성능이 좋더라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이 된 거죠. 예.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 아, 뭐다 아는 내용이죠.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50개의 값이 있었잖아요. 50개 값. 맨 처음에 50개 값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128개 값이 됐다. 이건 좀 늘어나겠지만 결국 이제 32개 값.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뒤에 위에다가 8개 8개 유닛으로 있는 층을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0 디멘전 값이 예. 여기 8 디멘전이 있다고 하면은 8 디멘전 값으로 이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압축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50개 값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 종목의 어떤 패턴 값이잖아요. 이렇게. 요것들이 뭐 이게 결국 4개 유닛이 따르면은 4개짜리 디멘전의 벡터로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 많은 수의 이제 정보량을 결국 그 디멘전이 작은 예. 벡터 하나로 이렇게 딱 압축시키고 그 압축시킨 벡터에 대해서 딱 이제 이게 1인지 0인지 예. 이렇게 판단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뭐 그거 딥러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예, 딥러닝 모델은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잘 임의로 잘 쌓아야 됩니다. 임의로 잘 쌓아야 되는 게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빈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어를 쌓는데 층을 쌓는데 인풋 레이어 쌓고 댄스 레이어 쌓고 댄스 레이어에 히든 유닛이 지금 128개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금 뭐 하드 시그모이드고 예, 뭐 시그모이드랑 그다음에 렐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 이제 쓰게끔 이렇게 쌓아라. 그래서 층을 지금 예, 인풋 레이어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이제 쌓아가지고 예, 모델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한번 이제 컴파일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컴파일 할때그 옵티마이저 결국 옵티마이저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지웠네요. 학습이라는 건 결국 그 웨이트들 노드 사이 간에 이제 웨이트 있거든요. 웨이트를 조절을 하는 건데 웨이트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써라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MSE 이런 거 알죠? 예. 그 결국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과 예. 딥러닝의 이제 목적은 결국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 X가 있고 예, Y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쭉쭉 이제 쌓여 있으면은 예, 결국 이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딥러닝 모델에 쭉쭉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쭉 들어가가지고 예, 결국 하나의 값으로 나오거든요. 하나의 값으로.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Y 프라임이죠. 예, 요거는 이제 예측값입니다. 예측값과 실제 값이 차가 예, Y 프라임과 예, Y의 차가 예, 이게 이제 제곱하면은 이제 이게 MSE죠. 예, 이런 식으로 오차가 0이 되도록 요 W들이 지금 다 이렇게 값이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오차 값을 이제 뭘로 쓸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여기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고 여기를 MSE로 바로 쓸수 있나? 뭐 이렇게 MSE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고. 예, 그다음에 뭐 매트릭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게 봐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서머리를 하면은 예,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넘버 오브 파라메터가 이제 뭐냐면은 거기 아까 웨이트예요. 웨이트 개수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많이 있고 총 2만 개 정도가 있고 2만 개를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바꿔가지고 결국 X 값을 넣었을 때 Y 프라임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딥러닝 학습하는 겁니다. 이 학습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결국 이제 여기다 fit 모델 점 fit 해가지고 예, 데이터 넣어주면은 알아서 학습된다.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여러분이 좀 전문성을 더 기른다 그러면은 예, 이게
어떤 이제 원리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네, 뭐 그것까지 다 제가 설명 못 드리겠고. 네. 요 내용은 요것도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 부분. 예. 이 부분도 알고 네, 이거는 지금은 좀 넘어가고요. 예. 이게 에폭이라는 게 있어요. 에폭 얘기 좀 해야죠. 예. 에폭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1조로 했을 때 학습 데이터 몇개 생기죠? 이렇게 개수가 x, y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몇개 있죠? 네, 동영상 몇개 정도 있어요? 1조면 390. 네, 뭐이 정도로 합시다. 예. 이러면은 예,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 전에 딥러닝 모델은 결국 예, 이런 식의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값이 나오는 예, 이런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웨이트들 요거를 다 이제 우리가 변경시켜가지고 예, Y 프라임이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게 딥러닝이라 그랬죠. 네. 아무튼 이 390개를 한번 쭉 돌려가지고 여기 W 웨이트들을 한번 이제 변형시킨 거, 네, 학습시킨 게 이제 한 F입니다. F.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에폭을 돌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번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한번 학습을 했다는 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습이 다 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폭을 몇번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핏 학습할 때 여기 지금 인자로 파라미터로 주는 요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몇 번까지 이제 에폭 학습을 할 거냐 다른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배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390개 트레이닝 데이터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치식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넣으면서 웨이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뭉태기로 넣고 예를 들어 배치가 아까 전에 128이면은 앞에 128개를 뭉탱이로 넣어가지고 한번 웨이트들을 쭉 학습하고 그 다음에 128개를 또 뭉탱이로 넣어가지고 학습하고 이래가지고 390개 마지막에는 좀 모자라겠죠. 마지막에는 256이니까 예, 마지막에는 뭐한 몇십 개 정도 한 10개 정도 남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쭉 그러니까 배치라는 거는 이제 한번 뭉태기 학습할 때그 사이즈고, 예, 그다음에 배치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돼가지고 총 한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부 다 학습에 사용하면은 이게 에폭이고, 예,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배치 사이즈도 이제 우리가 128로 이렇게 옵션으로 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릿,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거 딥러닝 학습할 때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일부를 예,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떼어놓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가지고 나중에 오버피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지금 이제 떼어놓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백이라는 게 있는데, 예, 콜백은 이제 얼리 스타핑, 그러니까 학습을 에폭을 끝까지 다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예, 중간에 오버피팅 되기 직전 타이밍에서 멈춰요. 예, 언제 멈출 것인가 이런 거 설정도 있고 한데요. 예, 이거는 예, 넘어가도록 하죠. 예, 지금.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위에 모델을 쭉 만들었고 그 모델 중에서 학습을 이제 한 거죠. 여기서 학습을 했고 웨이트들을 지금 학습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폭이 지금 50번 중에 첫 번째 에폭을 다 끝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고 모델을 저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첫 번째 에폭 했을 때 증가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모델 파일에다가 저장했다. 이게 체크포인트가 모델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 파일에다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 파일에 지금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폭을 돌렸는데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0.7585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드 낫 임프로브, 예, 향상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또 한번 돌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다가 예, 사실 계속 향상된 게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저장된 걸로 끝난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 이 파일에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았던 예, 모델이 이 파일에 지금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지금 불러가지고 여기서 예, 여기 모델을 저장됐던 모델을 이제 불러왔죠. 예, 우리가 그때 다른 거 랜드 포레스트 같은 경우 여기 피클 써가지고 이제 불렀거든요. 네, 거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지금 불렀고, 그 다음에 모델 가지고 예,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예, 프레딕션 만들었더니 봤더니만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예, 밑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결국 이 확률적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 0.3일 이상 예, 2% 이상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해라라는 이제 주문 요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하도록. 네. 예.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코드 할 테니까 또 여러 개 실행해 보세요. 여기 모델도 한번 바꿔보고,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도 바꿔보고, 예. 이런 것도 해보면서. 네. 예. 혹시 뭐 태민 질문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소요상세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또 하나 넘어갈게요. 예. 다음에 LS 테이프인데, 네. LS 테이프는 이제 그러니까 딥러닝 기본이 이제 아까 전에 그 댄스 레이어, 예. 별다른 특별한 구조가 없이 예, 모든 밑에 층과 그다음에 상위 층이 모든 유닛들이 서로 간에 풀리 커넥티드, 예,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게 예, 댄스 레이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근데 그 댄스 레이어 말고 이제 특별한 모델들이 이제 있죠. 예, 특히 이제 이미지 처리할 때는 댄스 레이어 말고 이제 CNS죠, CNN. 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 할 때는 이제 리커런트. 예. 그래서 RNN 쓰죠, RNN. RNN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좀 RNN을 쓰면은 좀더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RNN 중에서 시계열 모델 중에서 RNN 다음에 LSTM 다음에 뭐 GRU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LSTM, GRU도 이제 기본 모델이 됐는데, 아무튼 LSTM 쓰는 거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 틀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LSTM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LSTM 모델을 가지고 결국 이제 학습을 하고, fit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불러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평가, 이렇게 예측하고, 예측한 거 가지고 뭐 평가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문 내역서 만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전체 틀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모델 만드는 부분만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입력 부분도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입력 부분. 자. 우리가 데이터가 XY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390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01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라벨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이 X를 자세히 보면은 앞에가 이제 D-9가 5개 정도 있나요? 예, 오픈 D-9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준일이고 D-0고 이게 D+1에 대한 2% 상승 여부잖아요. 예, 그래서 D-9가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그 다음에 뭐 어마운트, 예,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 해가지고
총 다섯 개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씩 11치기 때문에 예, 11이기 때문에 예, 5 곱하기 10 해가지고 50개 값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려가 안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D-9랑 D-8이랑 사실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예. 차별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9일 전이고 이건 8일 전인데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의 변화가 이런 이제 데이터 구성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 데이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딥러닝에 적용시킨 게 이제 그 RNN이나 뭐 시계열 모델입니다. 예, 시계열 그 LSTM 같은 거. 예, 그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다섯 개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인풋이 다섯 개인 요런 이제 뭐 딥러닝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대해서도 이렇게 인풋이 다섯 개인 값이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픈, 하이, 클로즈, 로우 이런 게. 예.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그 다음 날에 할 때는 그 전날로부터 값을 이렇게 받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값을 받도록. 이게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 다른 예, 시간의 컨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쪽 방향 화살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D-9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 옛날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요약 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네 개로 이렇게 요약됐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요약 값이 현재 여기 D-9과 D8만 보면은 D8이 이제 현재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예측을 하는데 영향을 주도록 예, 이렇게 시간에 대한 컨셉을 집어넣은 게 이제 RNN이자 이제 예, LSTM이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D-7에는 예, 또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전날로부터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D-0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치면은 뭐네 개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그래서 요 전날로 이제 왔죠. 이렇게 전날로부터 이제 정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날의 정보와 현재에 있었던 사건의 정보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예, 결국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한다. 예, 요게 이제 LSTM 에나 뭐 GRU 아무튼 컨셉이 다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딥러닝 모델과 달리 예, 전날로부터 뭔가 이제 받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예, 시간적인 그 컨셉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예,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아무튼 이런 시계열 RNN이나 이제 LSTM 같은 모델을 쓸때 우리가 데이터를 좀더 다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전에는 예, 샘플 1이 있다고 치면은 예, 샘플 1에 대해서 이렇게 예, 결국 50개의 피처가 일렬로 나열된 벡터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라벨은 라벨대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이게 D-9, D-8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다음에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그 다음에 어마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결국 이제 10 곱하기 5, 예, 각 샘플이 10 곱하기 5가 돼야 되고요. X만 보면은 예, 이게 또 이제 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 또 쌓여야 돼요. 10 곱하기 5가. 그래서 예, 그총 이제 인풋 입력되는 이제 X를 보면은 예,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지금까지 달았던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2차원 데이터에서 2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고 예, Y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50개고 피처가.
그래서 요거를 쭉 이제 아까 390개인가요? 390개만큼 이제 쌓았기 때문에 네. 390 곱하기 X 데이터, 트레인 X를 보면은 X를 보면은 예, X의 쉐입을 보면은 예. 390 곱하기 예, 50이었어요. 이렇게 Y는 이제 트레인 Y는 이제 예, 뭐390 곱하기 1이었고요. 예. 요 모양이었는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예,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면은 트레인 X가 3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90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이 이렇게 2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형태로 바꿔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 부분을 보면은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이게 그 샘플 개수고요. 예, 14,000 이거는 1조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컷오프 거래대금 컷오프를 1조로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루즈하게 가지고 많은 날짜가 잡혔는데 아무튼 14,000일에 대해서 예, 그 당일날 10일 전치의 5개 값을 지금 2차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예, 총 보면 3차원이 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3차원이 된 상황이고 예,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예. 우리가 LSTM 모델 돌리려고 하면은 예, 그 입력 데이터 자체를 3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인풋 레이어 자체도 여기서 한 차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시간과 그 다음에 피처 개수를 이제 2차원으로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STM을 또 쌓고 LSTM 쌓고 그 다음에 LSTM 쌓고 LSTM 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댄스 레이어 하나 붙여가지고 예, 1인지 0인지 나오도록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컴파일 해가지고 예, 핏하면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다 동일합니다. 밑에는 그래서 아까 트레인 데이터셋도 지금 3차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테스트 데이터셋도 3차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부분도. 그래서 이제 프레딕트 하면은 뭐 어떻게 쪽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예. 없으면은 예, 여기까지 끝이고 아무튼 저는 이제 소스들은 다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볼지는 예, 잘 연구를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2월 달 이 추석이 예, 설날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8일 9일 날에 저희가 그 하둡 관련해 가지고 예, 강사분을 좀 초빙해 가지고 수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하둡 뭔지 알아요? 하둡 아시죠? 우리 그 뭐지 클라우드 융복합과 복수 전공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복수 전공하고 있잖아요. 하둡을 얘기하지 않나요 거기? 네. 그러니까 하둡이라고 예,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옛날 같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 한 대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근데 하둡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여러 대를 이제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여러 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러 대에서 이제 뭐 어떤 분석도 하고 예, 이런 이제 분산 처리 예,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빅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기업들에서는 하둡을 써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대의 컴퓨터에 저장했을 때도 문제는 뭐냐면은 그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막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여러 대 동시적으로 저장하고 동시적으로 이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하둡을 쓰거든요, 많이. 그래서 하둡에 대해서 예, 연사분을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8일 날, 9일 날. 예.
아무튼 이것도 이제 따로 학교에 공지를 올려가지고 예, 전체 학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 예, 알고 있다가 예, 관심 있으면 이제 미리 좀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학생들 다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입으로 좀 예,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들 초빙했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월에는 사실 며칠 없어요. 예, 2주랑 2주밖에 없거든요. 예. 한 주는 또 이제 학기 준비하느라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예. 거의 뭐 며칠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28일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거를 뭔가 좀 발표자료로 만들든 포스터로 만들든 예, 리포트로 만들든 해서 정리를 하고 예, 공모전 그 결과 한번 내보고 그래서 해보죠. 예, 그다음에 2월에 아마 논문 이런 작업들은 이걸로 거의 못 끝날 것 같고요. 예, 2월하고 뭐 3월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2월 프로그램 이제 예, 논문 연구로 들어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예, 그것도 조사를 해서 예. 2월 프로그램 좀 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월로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 내가 DSM 인턴 한 1월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그만둬도 괜찮았고요. 예. 더할 생각이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해서 아무튼 예. 결과도 좀잘 내보시고 그다음에 해서 좀 추가로 모집을 해서 예. 논문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2월부터는. 예. 그렇게 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네. 예, 없으면은 오늘 컴퓨터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서버가 예, 안 되네요. 예. 왜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후에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해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